짜잔! 오늘의 최 대표님은 바로 오늘 코너는 이겁니다. 특별 코너고요. 전문가에게 듣는다. 오늘은 협동조합의 모든 것을 알려주실 강대신 연문위원을 모셨습니다. 짜잔, 짜잔, 짜잔. 네, 이제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위원님. 안녕하세요. 예, 강대신입니다. 안녕하세요, 위원님. 예. 여기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우리 협회장님이 저보다 더 많이 아시는데, 이제 제가 나와서 좀, 포크레인 앞에서 삽질하지 않나 걱정스럽습니다. 오늘 저희 그 전문위원 자격증을 수료하신 분이고요. 네. 어디서 많이 보신 분 같아요. 예, 예. 28기 예, 강대신입니다. 저희 후배 위원님이신데 워낙에 이쪽에 전문가셔서 제가 모셨어요, 특별히. 오늘 저기 이야기를 협동조합 얘기를 할 건데요. 일단 시작하기 전에 저도 궁금하고요. 뭐 보시는 분들 모르시는 분 계실 테니까요. 협동조합이 뭡니까? 협동조합이. 협동조합이 이제 그 대기업 위주의 그 경영 그 자본 대자본에 대비해서 소자본 그 중산층이야 소규모 자본을 통해서 옛날에 그 두레라든가 그런 어떤 개모임처럼 소자본을 가지고 있고 서로 이제 생산과 소비를 함께하기 위해서 이제 소자본으로 운영을 하면서 생산과 소비를 같이 이루는 이런 조합을 우리가 이제 협동조합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럽에서부터 이제 출발을 했는데요. 몬드라곤이 이제 대표적인 사례이기도 합니다. 우리 저희 강대진 위원님께서 잠깐 인터뷰를 하시겠다고 모셨는데 자료를 많이 준비하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자료를 준비하신 것 같고 한번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번 쭉 설명 한번 해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여기 첫 번째 순서로, 생협 같은 건가요? 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생산자 협회는 생협이라고 그러고요. 소비자 협회하고는 좀 별개로, 이렇게 생산자 협회를 약자로 생협이라고 합니다. 협동조합, RU에 이제 드는 거죠. 협동조합의 유형이 이제 생산자, 소비자, 직장조합, 그 다음에 이제 그 다, 뭐죠? 그 다중이해관계자 협동조합 이렇게 종류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입니다. 준비를 많이 오셨네요. 한번 넘겨볼까요? 그러면 준비하신 자료를 갖고 하나씩 한번 해볼게요. 일단 협동조합 현황부터 말씀해주세요. 우리나라 그 협동조합 설립 현황을 보면 현재 이거는 이제 그 6월 30일까지 자료인데요. 7월 말 자료는 벌써 한 2,000개가 또 넘게 나와서 13,000개로 자료가 나오는데 일단 확실하게 이제 하기 위해서 사회적 기업 진흥원이라는 곳에 그 자료를 이제 인용을 했습니다. 6월 30일 기준인데요. 전체로 11,454개가 이제 우리 협동조합이 지금 설립이 되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생협, 소비자협동조합, 직장협동조합, 다중이해관계자 협동조합 이렇게 네 가지 유형이 있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그 다중이해관계자 협동조합이 그법 개정으로 인해서 사회적 기업에서 사회적 협동조합의 이제 그 유입을 법적으로 이렇게 허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이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편입되는 개수가 지금 687개가 지금 표시된 걸 우측에서 볼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다중이해관계자하고 우리 협동조합 유형이 아까 생산자 협동조합, 약칭 생협, 소비자 협동조합, 직장 협동조합. 요즘은 이제 직장 협동조합에 이제 학교 협동조합이 굉장히 지금 확산되고 있는데요. 그다음에 이제 그세 번째고 네 번째가 다중이해관계자라고 해서 모든 분야를 다할수 있는 게 협동조합입니다. 그래서 이해관계가 서로 틀려도 5명 이상만 이제 구성이 되면 허용해 주는 게 이제 다중이해관계자 협동조합인데 사회적 기업을 여기다가 협동조합법하고 사회적 기업의 일부 조항을 이렇게 개정을 해서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 농협이나 수협은 이런 저기 그 생산자 협동조합의 어떤 그 아까 소자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농협이나 수협 뭐 축협 이런 부분은 정부에서 전액 출자한 부분으로 해서 협동조합은 맞는데 일단은 그 정부에서 투자한 전액 투자이기 때문에 협동조합의 RU에는 속하지만 분류에는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아, 뭐 이제 그 같이 이제 그 인생 뭐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멀리 갈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 공유하는 겁니다. 이익 배분에서 협동조합은 그 100분의 10 이하에만 이제 유보금에서 100분의 10만 배당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항상 협동조합의 그 수익이 창출이 되면 그 저기가 저 수익이 계속 쌓이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기업의 어떤 과거의 그 행태로 봤을 때 어떤 갑질 문화가 이제 요즘 많이 말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으로 해서 이렇게 소자본으로 하는 그런 부분이 이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예, 주식회사는 이제 그 일종의 그 미국식으로 해서 주식수로 해서 그 의사결정을 이제 주식이 많은 그 부분으로 해서 의사결정을 하는데 협동조합은 1,000만 원을 출자한 사람이나 그 기본구자 뭐 5만 원을 출자했다면 정관에 5만 원의 기본 출자라고 하면 이 부분도 한 표고요. 1,000만 원 이상을 뭐 크게 출자했다 그래도 의사결정에는 1인 1표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차이가 주식회사하고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예, 우리 이 나라에서 이제 그 아까 11,000여 개의 저기 협동조합이 있다고 그랬는데요. 이게 이제 우리 서울시에서 우리 그 이제 박원순 시장님이 출범을 하면서 협동조합법을 이제 개정을 하면서 이게 이제 확산이 됐죠. 그래서 일반인들은 뭐라 그럴까요? 이 협동조합이 최근에 생긴 걸로 이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아까 그 말씀하신 대로 수협, 생협, 뭐 농협 이런 부분이 1900그 저기 뭐야 60년대, 70년대서부터 이 조합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박원순 시장이 들어서면서 이 적은 자본으로 대기업의 자본을 이제 어떤 뭐랄까 정치적인 용어 같기도 한데요. 뭐 맞선다 그럴까요? 표현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이런 부분 으로 해서 확산을 시키다 보니까 일종의 그 보수 쪽에서는 좌파로 이렇게 보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서초, 강남, 송파 이쪽에 잘 사는 이 강남 3구에서 협동조합이 이렇게 많은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뭘까요? 우리 그 바리스타 있죠? 커피. 예, 이렇게 5인 이상 서로 정보 교환을 해서 맛을 통해서 전문가적인 입장으로 해서 소비자들을 그 이제 이렇게 함께 해서 이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이 바리스타 쪽에 그 협동조합이 많기 때문에 강남 3구가 이렇게 조합이 많은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충분히 가능하죠. 예, 그 지역에서 어떤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요즘 네트워크도 용어가 좀 자꾸 프레임에 걸리면 좀 불안하게 사용되는데 네트워크 얘기하면 다단계에서 많이 쓰는데 그런 네트워크가 아니라 이 떡볶이라고 말씀하시면 떡볶이과 관련돼 있는 이런 이제 뭐 떡을 만든 방앗간이라든가 아니면 뭐 고춧가루를 뭐 이렇게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서 협업 관계로 해가지고 비용을 절감하는 그런 형태로 해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아, 아주 뭐 지역마다 다 이렇게 쉽게 5인 이상이면 충분하게 저기를 하고 있는데 서울시는 이제 그각 동별로 시장의 그 시정책이다 보니까 관련 그 공무원들이 이런 내용을 많이 숙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는 이제 지역이 워낙 광활하다 보니까 이 일부 이제 직원들이 좀 이런 관련 규정을 미숙지 돼 가지고 좀 지체되는 경우는 있는데 여기 막 신청을 하게 되면 잘그 공무원들이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협동조합에서 프랜차이즈는 이제 아직 그 사례가 뭐몇 군데가 있어요. 그런데 아까 제가 그 뭐죠? 네트워크라고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 네트워크 쪽에서도 이런 게그 프랜차이즈 형태로 해가지고 다단계로 해서 몇몇 군데에서 이게 실행을 지금 뭐라 그럴까요? 수익을 유도를 하면서 좀 약간 이거 협동조합의 그 본질을 훼손하는 사례가 좀 최근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의 종류가 이제 아까 그 유형이고요. 요거는 이제 종류인데 협동조합과 협동조합 연합회, 사회적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 연합회라고 이렇게 법에 협동조합법에 이네 가지 이렇게 분류가 돼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은 좀그 중요한 부분은 아닌데 이런 게 이제 그 뭐랄까요? 시험 볼때 협동조합을 공부하시거나 사회적 기업에 관련돼서 공부할 때는 이 협동조합의 요 표현을 좀 숙지를 하셔야 되는데 일반인들한테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 내용입니다. 협동조합이라고 하면 되는 거죠. 예. 그거를 저기 저 종류로 분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런 조합 현합 연합회 이두 개는 사실상 큰 의미가 없는데요. 법적에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그 다중이해 관계자 협동조합에 사회적 기업이 이제 들어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협동조합과 다중이해 관계자 협동조합이 사회적 협동조합과 이제 법률상으로는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최소 설립 인원은 5인이고요. 의결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기본 뭐 출자금 5만 원도 될수 있고 5천 원도 될수 있고 뭐 1000만 원도 될수 있고 이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조합 구성에 따라서 그래서 1인 1표라는 거예요. 이 출자금의 그 표수가 아니라 이제 1인 1표라는 거고요. 조합원 자격은 누구나 가능합니다. 근데 생산자 협동조합하고 소비자 협동조합, 그다음에 직장조합, 우리 대리기사 아까 말씀드린 학교 협동조합은 그 제한적인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은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협회는 이제 비영리사단법인과 영리사단법인이 있는데 협동조합 범위하고는 별개의 법 적용을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협회는 이제 정부 부처별로 해서 인허가를 해주기 때문에 관련법하고 이런 부분이 좀 다르죠. 적용 범위가. 그래서 같은 거는 아니라고 그거 생각을 합니다. 법인격은 같은 거죠. 법인격은.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차이점을 계속 질문해 주시면 중간중간 이제 조금 이렇게 오늘 처음 하는 어제 혼자서 했고요. 오늘 이게 이제 옆에가 보이네. 어제는 전혀 이게 안 보이던데. 그래서 이 차이점은요. 협동조합은 이제 조합원의 권익 향상입니다. 근데 사회적 기업은 공익적인 거, 지역 발전을 위한 그런 부분에 있고요. 뭐 장학 사업을 한다든가 하면 그런 그 범위가 이제 목적에서 목적 사업이 다르다고 할수 있죠. 그다음에 이제 범위를 보면 사실상 협동조합은 제한이 없는데요. 사회적 기업은 그 지역에 그 관련된 정부 부처나 그다음에 그 지자체에서 허가낸 범위 안에서 공익 증진을 위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의 좋고 나쁨은 없습니다. 그 지향하는 바, 그 목적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의 차이점이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좋고 나쁘다라는 거는 좀 표현하기가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면 설립은 이제 시도지사에서 설립을 하고 신고를 하고요. 사회적 기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 부처라든가 지자체 그 어떤 그 지역 사업이라든가 관련된 부분에 장이 이제 인가를 내주신다는 부분이고요. 이용 실적에 대한 배당은 100분의 요 밑에 보면 100분의 10이 있고 사회적 기업은 100분의 30 이렇게 적립 부분이 있는데 배당이 이제 그 제한적이다라는 부분이고 사회적 기업은 그 배당이 없습니다. 그리고 협동조합은 세제상의 혜택이 없는데 사회적 기업은 이제 지역에서 지역 발전을 이루는 그 협조 부분, 정책에 대한 협조 뭐 이런 부분 때문에 감세 혜택이 좀 주어집니다. 그래서 행정기관의 이제 감독은 협동조합은 없죠. 사업 범위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이 일종의 그 수익사업의 어떤 그 주식회사하고 어떤 표결권이라든가 어떤 이제 움직이는 부분에서 이 사실상 제한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행정기관의 감독은 그리 크지 않다라는 거죠. 크라우드펀딩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죠. 협동조합이요. 크라우드펀딩은 이제 저기 사회적 기업 같은 데서 많이 이제 실시적이 대시하는 부분인데요. 그 개념은 조금 다르다고 볼수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것만 예를 들었더니 예. 꽤 많이 유식해졌어요.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예, 설립 절차는 이제 뭐다 이제 아시는 것처럼 발기인이 이제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이제 정관과 사무실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무실 그 지역에 어디 지역에다가 신고할 건지 부처 부분보다는 협동조합은 대부분 이제 지역 지자체에다가 하는 것이 예. 어디 제 답변이 좀 틀리셨나요? 이렇게 예. 하여튼 그 이제 설립 동의자가 이제 모집이 돼서 이제 그 구좌에 입금이 되는 그런 부분을 이제 확인을 한 다음에 창립총회를 이제 개최를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진이라든가 증거물로 회의록 같은 게다 갖춰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법인 설립하는 그 절차와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설립인가 이제 그 창립총회를 거쳐서 인가 요청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 이제 뭐 사무 그 사무실 관련돼서 사무 인계 이런 부분 등등을 예, 설립은 뭐, 저 협동조합과 주식회사, 그 설립하는 부분은,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그 법원에다 등기낼 때, 법인, 등기낼 때, 이제 그 어떤 법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법무사한테 요즘은 이제 20에서 80 정도 이렇게 그 사이로 해서, 이렇게 그 대행을 오히려 그 편하게 하는 정리하시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이 법원에 가면 그 법적인 그 용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그 작성하는 거하고는 좀 다르기 때문에 법무사한테 쉽게 이렇게 정리하는 게더 좋겠다고 보고 실제로 제가 이렇게 학교 기업하고 협동조합 설립할 때 접근할 때 법무사한테 이렇게 의뢰를 해서 용이하게 시간 절약도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6단계를 넘어서 이제 7단계에서 이제 출자금을 이제 납입을 해서 예, 협동조합도 법인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 법인격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저기 막 등기를 할때 법원에다 내고 그 등기가 나오면 자기 그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을 또 별도로 내야 되는 그런 절차는 거의 같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통장의 잔고 증명서를 통해서 출자금 납입을 해갖고 설립 등기를 이제 하게 되면 이제 법원에 지역 관할 법원에 이제 등록을 하면 되고요. 사업자 등록도 자기 그 사무실이 이제 주소지 이 부분에서 관할 세무서에다가 이제 신고를 하는데요. 요 사업장이 바뀌면 바로 또 재저기를 해야 조합 설립 신고 서류가 있는데요. 그 이제 설립 신고서라든가 뭐 이런 정관 사본 그래서 요런 그 부분은 아예 이제 그 법무사 비용 출자금은 1,000원에서 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정관에 그 기본을 정하시면 돼요. 제가 웰다잉 협동조합은 11명인데요. 출자금이 1,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1억 1000으로 출발을 했거든요. 그래서 5만 원이 기준은 아니고요. 그 조합원 형태에 따라, 모집 형태에 따라서, 뭐 생산자 조합 같은 경우에는 1,000원인 경우 있어요. 을지로, 저기, 은평구에 저기 가면, 좀 잡바르땐가요? 잡하고, 이렇게 그 뭐죠? 그 연애, 그 이제 지역에서 그 연애 활동하는 그 부분이 있는데, 잡으로 연결하는 이제 그런 협동조합이 은평구에 있어요. 거기는 1,000원하고 그다음에 100만 원하고 거기 연예인 그 음악 그 악기 다루는 사람하고 이렇게 거기에 이제 봉사하는 사람 그다음에 참여하고 응원해 주는 사람은 1,000원 이런 식으로 해서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 뭐 1,000원에서 5명이 5,000원으로 처음에 시작할 때 이런 부분도 이제 정관에 의해서 근데 그 사례는 어 저기 없는데요. 일단 그법 규정상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1,000원씩 해서 이제 조합원을 어떻게 모집하겠다라고 해서 아이템하고 정리가 되면 설립 신고를 받는 지자체에서 판단하는 거니까요. 법 규정상은 이상이 없는 걸로 제가 판단합니다. 1,000원에요. 예. 하여튼 논리상은 저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이 설립 신고 서류는 예, 하여튼 뭐 아이템만 좋으면요. 자, 그래서 발기인 설립 동의자 명부라든가 이제 예, 의사록도 반드시 첨부가 돼야 되는데요. 이 대표이사는 이제 거기에 그 이사 설립이 있어야 되잖아요. 총회에 의해서. 그래서 이사들은 인감이 하나씩 있어야 되지만 거기에 그 대표이사는 주민등록 그 초본도 들어가야 됩니다. 뭐 가족관계 확인서라든지, 그러니까 인감 두 통에 저기 가족관계 증명서 하나, 그리고 나머지 이사들은 인감만 제출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 저기 말그 승낙서에 이제 인감 도장이 같이 찍혀야 되겠죠. 그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관에 이제 우리가 보통 대표 이사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사장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자를 뭐 크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사장제를 선호를 하고요. 그다음에 조합원들이 돌아가면서 이제 이렇게 제안을 연임이나 재임이나 그죠? 연임은 이제 두번 했다가 다시 이제 한번뭐 내려앉다가 다시 뭐 들어가는 이런 게 이제 연임 조항이고, 재임은 이제 두번 하고 더 이상 못하는 이게 용어 하나가 나중에 이제 그 분란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관을 작성할 때 신중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장제는 보통 이제 자본 출자를 많이 하시는 분들한테 이사장 부여를 많이 하고요. 대표이사자는 이제 돌아간 되는 부분. 그러면 이제 이사장제는 거의 이제 뭐 종신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정관의 그런 부분을 잘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협동조합에 관련된 부분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국내는 이제 뭐 와플대학 협동조합과 그다음에 그 장애인 가족 뭐 이런 이제 교육 공동체 뭐 이런 형태로 해서 실질적으로 사회적 기업, 그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멘토부 협동조합인데 교육과 이제 그 교육 사업을 하다 보면 이제 그 많은 비용이 발생을 하고 그래서 LED 중개업을 이제 저희들은 하고 있거든요. 다중이해 관계자니까 그 정관에 뭐 여러 부분을 다 넣었어요. 교육도 넣고 뭐 제조업도 넣고 중개업도 넣고 이런 부분을 정관에 다 표기가 되면 나중에 사업을 할때 폭넓게 할수 있기 때문에 서로 이해가 일치가 되지 않는 다 각각의 그래서 발기인들의 어떤 직업이 다 16명이 했었는데 다 이제 직업이 틀리는 그래서 거기에서 시너지를 통합만 이루어지면 소위 우리 요즘 잘 쓰는 융합만 잘 이루어지면 이제 그 시너지 효과로 해서 상당히 큰 부분을 이제 가져갈 수 있다라는 꿈을 가지고 이제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해외는 이제 바르셀로나 FC 있죠. 유명한 축구 선수들 있는데요. 이 도시 전체가 조합원입니다. 바르셀로나 FC 그 부분하고 미국에는 선키스트 뭐 그다음에 AP 통신도 협동조합의 부분이고요. 우리 그 협동조합의 효시라고 할수 있는 부분이 이제 몬드라건 이제 스페인에 있는 부분인데 스페인에서 이제 3대 기업이 하나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이 협동조합에 관련돼서 그런데 이제 이 좋은 점도 있지만 설립의 저기는 아주 쉽게 용이하게 할수 있는데 수익 창출을 지금 아까 11,000뭐 이제 이게 천여 개가 넘는데 95%가 그냥 회비 걷어서 같이 얼굴 보고 이런 형태로 좀 안타깝게 수익 창출을 못하는 이런 현상으로 흐르고 있어서 이런 이제 협동조합에 대한 소자본으로 해서 이렇게 그 중산층들이 확산되고 더불어 함께 인생 100세 시대 같이 가져야 되는 이런 취지는 좋은데 수익 창출이 참 어렵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뭐 말씀을 드리는데 개인적인 부분은 시간이 상당히 돼서 어떻게 지회장님 어떻게 계속 오늘 저기 아, 예, 감사합니다, 강대 선생님. 네. 우리 저기 학생들이랑 동아리였죠?